PD님. 왜요? 오, 재파종했는데 너무 많이 났어. 큰일 났어. 다 올라왔어요, 또. 아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한국 칭아웃팀입니다. 자, 여러분들. 요게 제일 처음에 뿌렸던 무인데 요쪽 밭에 워낙 공기여서 올라오다가 이 충의 습격을 받아가지고 다 죽어졌습니다, 여기. 그래서 재파종을 했는데 발을 99%인데 PD님 다 올라왔어. 아, 확실히 날씨가 선선해지니까 되게 잘 커요. 봐봐요, 제일 처음에 부렸던 거. 저래나 봐, 작아. 작아서 또 못 먹는데 다 섞어야 된대. 뭐 비료 한 두 번 더 주면 되죠. 아, 이거 어떻게 하죠? 또 사고 쳤어요. 또 다 났어요. 또 피님 이거 뽑아서 쏟아서 재료기 한번. 재료기 맛 없던데? 맛있다고 보고 한번 해보면 안 돼요? 아니, 맛 없어요. 너를 김치로 담아버리고 싶다는데 진짜. 여러분들 피디님이 지금 처음은 보면 밥 달라 그러고 처음 보면 김치 담글라 그러고. 자, 나빴어. 자, 여러분 확실히 아 참 미쳐버리네. 이거 다 어떻게 하지. 비 많이 온다. 비 많이 와요. 자, 여러분들 무 이제 근황 한번 보여드리고 저기 배추밭에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. 피디님 잠깐 가요. 아이고, 그래요. 와! 한 열 포기. 아니요. 저 옆에 또 뭔데? 네? 봄동료. 이야, 그래도 이겨낸 애들은 컸네, 잘 컸네. 자, 여러분들, 보십시오. 이 그 극한 해충과 이 극한 10배의 강한 살충제와 다 버티는 배추입니다. 사이비 종교가. 네? 사이비 종교가. 나를 따르라. 자, 뭐 아주 이게 피디님 방이 되잖아요, 이게. 자,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. 여기는 일반적인 그 밭 토지도 아닙니다. 한 50cm, 60cm 바위. 바위고 산 중턱입니다, 여기. 요런 돌밭인데 살아있는 것만으로 기적입니다. 피디 이걸 뭐 먹을까요? 쌈배추? 이렇게 크게 키워서. 크게 키워서 김장해야지. 김장 시켰잖아요, 얼마 전에. 저희 시켰어요. 망해서. 10kg 시켜. 10kg 뭐 한 달을 먹나. 어허, 피디님 잠깐만. 아, 추불아. 자, 여러분들 요게 봄동이야, 봄동. 아, 비 많은데 머리 다 까질라. 자, 봄동 이거 여기 시금치인데 얘 또 다 죽어버렸네. 아, 속상하네 비디님. 어, 여기다 시금치. 자, 여러분들 지금 시금치 파종하셔도 됩니다. 겨울에 부지 퍼덮어 놓으면 사계들 내내 시금치를 드실 수 있어요. 여기 시금치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. 시금치 봄동. 그 옆에 넓적한 거 뭐예요? 요거 그거요, 참외. 여기 참외 막 로타리 쳤는데 참외 나왔어요. 어... 그러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뭐 누구는 된다 누구 안 된다 말씀하시냐, 그죠? 정답이 없습니다. 저 봐봐요, 하면 되잖아요. 자, 여러분들 지금 창경에는 비가 많이 오는 관계로 이렇게 또 영상 마무리하고 제 근황 또 이렇게 텃밭 한번 또 둘러봤습니다. 피디님 감사합니다. 아닌데요, 아닌데요. 수고하셨어요. 김치 또 시켜줘요. 그거 맛있어. 그 어디 어디죠? 말해도요. 맞죠? 응, 김땡님. 아, 여디 김땡땡님. 네. 욕 잘하시는 분. 아, 여러분 제가 김치를 사 먹고 있습니다. 자, 배추밭 뭐 요런 상태니까 한번 보십시오. 뭐 피디님 그냥 쌈 싸먹어요. 이거
자, 이렇게 또 마무리 하려고 하는데. 해봐라. 이놈의 충이 또 깔아먹었네, 이거. 아, 요거 진짜 요거. 내 찾고 만다, 요거. 충 도망갔어요. 자, 여러분들 이렇게 비가 오니까 영상도 마무리 할게요. 감사합니다.